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국토개혁법 또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54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도지역 예상 문제, 용도지구, 용도구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그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중 도시군계획 시설, 건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공동구,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보죠. 자, 예상 문제 보시면 용도 지역 해서 1번 용도 지역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께서는 그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을 쭉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게 문제인데요.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바로 2번이 틀렸죠. 2번 맞고요. 거기 보면 3번 봐보세요. 3번. 3번 보면 자연녹지역하고요. 계획관리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는데 자연녹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긴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있다. 이것이 자연녹지이다. 이거 불가피한 경우에 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있다. 이것이 자연녹지이고 이 계획과적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이 허용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계획적 체계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제한한다. 이걸 꼭좀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좀 쉬우니까 통과하고 특히 5번 지문은 작년에 우리 법에 도입됐으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시도사 대도시항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을 추가 그때 체크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주, 상, 공, 녹은 조례로 시도사 대도시항이 추가 세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 상, 공, 녹만 이렇게 이미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 대통령령을 통해서 주거정은 6가지로 세분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준. 그런데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무슨 무슨 주거적이다라고 조례로 추가 세분 신설 지정을 할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상업적이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더 추가해서 필요하면 시도사 대도시장은 자기 지역에다가 도시군계획 조례를 통해서 더 추가 세분하여 무슨 무슨 상업적이다라고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공업적은 바로 전용 일반 준공업적이 있죠.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무슨 무슨 공업적이다라고 조례로 추가 세분 지정할 수 있고요. 녹지역, 보전, 생산, 자연녹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 추가해서 무슨 무슨 녹지역이다라고 추가 세분 지정을 할수 있다. 누가? 시도사 대도시장이 무엇을 통해서? 도시 군계획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라고. 55페이지 2번. 용도적 지정 특례. 용도적 지정이라는 설명 중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에 보시면 1번을 볼까요? 1번을 보시면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군수는 자기 군적에다가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할 수 없어요. 용도 지역의 지정을 위한 변경을 하기 위한 계획은 위반할 수 있지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 대도시장은 할수 있지만 대도시장이 아닌 50만 미만의 시장도 이런 용도적 지정 변경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지 못하죠. 그래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용도 지역 지정과 변경을 할수 있는 자는 거기에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의사하고 그다음에 대도시장까지만 할수 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이 바다인 공유 수면의 매일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같으면 이말 중요하죠. 같으면 그 매립
준공구역은 별도의 도시 군관리계 이반 결정 절차 없이 준공 인가로부터 그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가 되죠. 별도로 그 사실을 고시는 해주죠. 특강특특시장수가 맞고요. 3번 바로 이 공유수면 매립목적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다른 경우 하나, 그리고 그 매립구역이 둘리상의 용도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이웃하고 있는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는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무슨 무슨 용도적이다라고 도시군별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죠. 특례가 인정되지 않죠. 4번. 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목적을 가지고 딱 지정 고시한 그 구역. 그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가 간주돼 버리죠. 그런 장소로는 바로 5개가 떠나야 되죠. 5개. 항도공, 그다음에 의도공, 국일도산, 택지, 전원. 다만 수송면 제외. 여기도 농공단지 제외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자, 그래. 항만법에 따라 항만으로서 도시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국토협상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해버리고, 어촌 의항법에 따른 의항구역으로서 도시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로 결정고시 간주되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전산업단지도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됩니다만은 농공단위는 절대 아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고시 되면 도시로 결정고시 간주, 전원개발 사업구역 그 이정으로 지정고시한 지역도 도시로 결정고시 간주되는데, 다만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게 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했다면 그 지역은 도시가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4번 맞죠? 5번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죠. 관, 농, 농, 결정고시 간주 이렇게. 그래, 관리적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로 지정고시 된 적은 이 국토협상 농림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또 간보농자를 아셔야 되죠. 관리적 안에 산림 중 산지 갈립상 보전산지로 지정고시 된 적은 이 국토협상 그 고시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국토개발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보조로 결정 고시된 거 본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5번 간, 농, 농 결정고시 간주 맞네요. 자, 3번 보시면 또 같은 문제죠. 이제 금방 했죠.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농공단지 절대 아니다 그랬죠. 그리고 2번 의도공 그래야 하는데 농림지역이 틀렸죠. 농림지역이 도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3번 이 칠학적으로 지정된 곳에 따라 도시개발법상 도시법이다라고 준공시하면 그 지역은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번 항도공 그래야 하는데 계획과제기 나와서 틀렸죠. 도시역이 나와야 되죠. 5번 맞죠. 택지발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됩니다. 자, 그 밑에 표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4번, 용도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용도적으로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4번이 틀렸죠? 아까 이것은 전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던 내용이죠? 용도적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용도적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될 수 있다 그래야 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번 맞죠? 도시역 안에서는 용도적, 도시역 안에서의 용도적은 주상공, 녹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맞고, 2번 이 주거적은 개발용도 지역으로서 거기서 도시군과 위반할 때는 토지적성평가, 이거 개발할까 보존할까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토지적성평가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3번 아까 했던 거죠. 관농농 결정고시 간주 맞고요. 5번 이 도시적, 관리적 등이랑 쓴 농림적, 자연보전적이에요.
이런 용도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지요. 이런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미증제라 하죠. 그런 지역에서의 건축물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로 합시다. 그랬을 때 전 국토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호지역으로 사용도 구분하여 지정하죠. 그런데 이 도간 농자 중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있다. 이런 지역을 용도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미지정지라 해요. 미지정지역. 그래, 미지정지역에 있는 토지가 있다. 이 미지정지역에 토지가 있다. 이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무런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가 나오면 틀리고, 이 네 가지 용도적 중 가장 규제가 쓰고 보호전성이 센 자연환경 보호전적 있죠. 자연환경 보호전적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여기다 건축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호전적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제한을 적용받고, 자연환경 보호전적의 조건들은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서 이용하면 되죠. 자, 그때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이하를 적용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역 내에 아직 세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건축물로 건축 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적용된다. 관리적 내 아직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들이 떠올라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는데, 용도적에서의 건축 제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용도적 여러 가지 용도적 안에서의 그 건축물로 건축 제한, 행위 제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걸 약속으로 행위제한인데, 이런 행위제한은 무엇에서 정해 놓고 있으니까 그걸 적에서 그 토지를 하면 되냐? 대통령령. 그래서 1번은 대통령령 맞습니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통령이라 하죠. 대통령령 71조에 있는데 급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맞습니다. 2번, 우리네 토지가 자연 취락 지구에 있다. 그 안에 있다가 건축할 때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면 될까? 이런 건축자는 직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 대통령이 정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따라 따라가면 되고, 개발 잔규 안에 지정되게 되는 집단 취락 지구, 집단 취락 지구 안에서 건축자는 개발 잔규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개발 잔규의 지정 및 관한 특별조치법령을 적용하면 됩니다. 약적으로 개특법이라 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이렇게 농림지역 중에 이 농림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농림지역 중에 이렇게 보전산지가 있다든가,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 있다든가, 뭐 초지가 있다, 그때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건축제한, 행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업진흥지원 농지법, 초지는 초지법, 이렇게 좀 암기를 하셔야 되죠. 이건 좀 쉽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바로 3번, 그래서 좀 맞다. 4번, 이 준주거지역에서의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는 방식으로 건축자를 만든다. 4번이 부적절하 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용도적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적 중 이 준자가 들어간 용도적 있죠. 준주거적이라든가 준공업적, 그리고 상업적 네 가지 있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리고 계획관리 있잖아요. 이 용도지역에서는요, 바로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대통령에서. 야, 여기서는 이런 건 건축할 수 없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죠. 나머지는 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준자가 들어가는 준주거적, 준공업적, 계획관리하고 상업적 네 가지는 건축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의 내용을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맞죠. 이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이 자연환경 보호전적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 전환기 보존 지역의 다른 법에 따라 특수한 장소가 정돼 있다. 여기 공원구역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의 여러 가지 건축재는 자연공원법 이렇게 이것도 좀 봐두셔야 돼요.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 자연환경 보전적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무슨 법일까요? 수도법에 적용을 받고요. 이 자연환경 보전적 중에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이런 것들 따위 무슨 법일까요? 문화재보호법. 이런 법들을 좀잘 봐두시고. 이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해양보호구역이 있다. 해양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무슨 법?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련 법률. 이렇게 좀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련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련 법률. 그리고 이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수산자원관리법. 그래서 5번 맞다. 자, 6번을 보면 6번은 전주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잖아요.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도 최단도 꼭좀 암기하시라 했으니까 그 표를 암기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그 표가 또 나오죠. 58페이지. 그 표를 꼭좀 순서대로 입력해서 암기를 하십시오. 자, 59페이지. 예상 문제를 봅시다. 용도지역이라는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저음연 했죠? 맞고요. 2번, 저음연 했죠? 도간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 이런 지역을 미지정지라는데 그에서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 2번하고 3번, 4번 다 설명했죠? 이 3번은 근데 틀렸죠? 자연 녹지가 아니라 보전 녹지 그래야 되죠? 4번 맞고요. 5번, 이 도시역에서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비도시에서만 적용하지. 그래서 비도시인 여기요.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교통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있다면 도로가 있다. 그때 여기는 관리적이고 여기 농림적이고 자연보전적 여기 비도시역, 여기는 도시역. 이 도시역에서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 옆에다가 건축물 건축 못하게 또 공장을 설치 못하게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도시역에 따면 이렇게 접도기다라고 지정해서 이 안에 땅 편입된 사람들 건축물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 공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서 대지가 아니라 이 도로 언덕배기를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규제해버리죠. 잘못 건들면 집안 약화를 초래해서 이 도로가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접도구역은 비도시역에 있는 도로 주변에다만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죠. 일반 도로는 5m까지 호텔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고속도로는 20m까지 호텔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역 안에서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 못한다는 거. 그러면 도시역 안에 있는 도로가에서는 무엇을 적용해가지고 그 교통흐름을 도와주고 있냐? 건축산. 그렇죠? 이렇게 도시화가에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교통흐름을 원만화해서 관할 시장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서는 대지않았던 호텔가지고 여기까지가 건축선이다라고 최대 4m까지 호텔에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죠. 이렇게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비도시에서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도시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 도시 안에서는 지정 못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십시오. 5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요 8번을 보겠는데, 이 8번을 보면, 특정 지역에서는 건폐율 적용 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 설명 잘못된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전주에 했던 내용이죠. 도시역 예후죠. 비도시역이죠. 비도시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는 건폐율 얼마인지 아냐? 40. 용적률은 100. 그래서 개사백 좀 외우셔야 되죠. 2번.
비도시에게 자연공원이 있다. 그러면 욕심.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농공단 실시.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농공단지. 뭐 쭉 나오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지는 80까지 인정하지만 농공단지는 70까지만 봐주죠. 자, 그 다음에 수산장어 보기원 수사팔, 수사팔 이렇게 애호시라고 그랬죠. 여기가 수산장어 보기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폐율은 40% 이하까지, 용률은 80% 이하까지. 그래서 수사팔, 형사가 수사를 전개할 때에 88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사팔 이렇게 좀 기하시고 5번 맞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9번 용도지구가 나오는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에서 2번을 보죠. 이 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취자지 두 가지가 있다. 아, 집단하고 자연 있죠. 자연하고 집단. 이때 자연 취락지구는 어느 용도 지역에 취락을 정비하고자 그 속했다면 지정하냐? 암기, 노, 관, 농, 자.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교환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때만 지정하죠. 여기에다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정하게 되는 위치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녹관 농자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에 필요할 때 지정한다. 이건 집단이라 자연으로 바꿔야 되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겠는데 용도지구 지정 목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4번 조금 전에 했죠. 자연 취락지구는 어디다만 지정하느냐? 녹관 농자 안에다만 지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거 취락지구는 지정 못해요. 주거 취락지구 안에다 지정 못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나머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용도지구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죠. 왜 틀렸냐? 이 방제지구는 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장소면 꼭 도시공원으로 결정해서 지정을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는데요. 2번 보겠습니다.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풍수의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이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는 방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틀렸어요.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그 재해가 이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이면 방제를 꼭 지정해 나가도록 의무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하여야 한다 그래야 되죠. 나머지는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12번 복합용도지구가 나옵니다. 복합용도지구 1번 자 복합용도지구 틀린 건데 1번 보면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11개 그래 이 복합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용도지구에 따만 취합니다. 복합용도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느냐?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과제역. 약적으로 11개 이렇게. 그래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과제역에 따만 지정해요. 그래서 11개 이렇게. 그래서 자연 녹지역이 들어가서 틀렸죠. 계획과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복합용도지구를 이런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때 이걸 3등으로 나눠봅시다. 3등으로 나눠서 3분의 1 이내에 따만 지정할 수 있지 통째로 뭐 지정한 3분의까지 안 된다. 3분의 1까지만 지정을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복합용도지구가 이렇게 지정되잖아요. 복합용도지구가 이렇게 지정됐다. 복합용도지구가 이렇게 지정되면 이 복합용도지구라고 하는 이 땅은 일반 주거지구이고 복합용도지구죠. 그래서 이 땅에 일단은 일반 주거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합용도지구이기 때문에 바로 준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일부 건축물을 여기다 건축해서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여섯 가지는 안 돼요. 그 내용이 바로 거기 나와 있죠. 4번 보면
복합용도지로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바로 준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단 6가지는 제외해서 하지 못한다. 안마시설, 관람장,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관련시설, 장례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5번, 복합용도지구를 일반공업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는데 일반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된 곳이 있으면 그 장소에서는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그러나 4가지는 또안 되죠. 그 내용인데요. 아파트, 단란점, 안마시설, 노래연상을 제한, 나머지만 되니까 가로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13번. 용도구역이 나오죠. 용도구역 하면 총 5개가 있죠. 5개가 뭐라고요?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죠.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양 보호구역, 도시장 공격, 입지규제 최소 여기 떠올라야 되죠. 이것들 다 무슨 격으로만 결정해서 나가느냐. 이걸 지정하고 변경할 때 무조건 도시군으로 결정한다. 결정할 때 개는 국토교통부장관만, 시는 원칙 시도사, 외에 국가기관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는 해양수산부장이 결정하죠. 도시장 공군 시도사고 대도시장만, 입지제 최소구역은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가 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개발 제한구역은 국장이 도시 군관리계로 결정한다. 뭐 하려고? 도시 물질산 확산을 방지해서 맞습니다. 2번. 시가와 조정구역은 물질산 시가 방지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누가 하느냐? 시장수가 도시 군관리계로 결정한다. 틀렸죠. 시장수는 할수 없고 시도의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기관과 연계해서 할 때는 국장이 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맞고요. 4번도 맞고 5번도 맞습니다. 자, 14번을 보겠는데요. 14번을 보시면 시가와 조정기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 1번을 보시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시가 유보기간. 시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그 이내의 범위에서 바로 시가와 조정구역을 도시군으로 결정고시할 때 그때 정해지죠. 그래서 10년이 틀렸습니다. 5년 이상 그래야 되죠. 1번 틀렸고 나머지는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16페이지, 66페이지 15번 보겠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맞고요. 2번.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서 건축하는데 바로 시간이 단축되어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 지정권자인 결정권자가 바로 여러 가지 예산을 동원해서 그 지역을 바로 그 지역에 그 도시에 거점적으로 육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편입된 땅은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시민광장 뭐 공영시장 만들 때돈 엄청 들어가는데 그런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 안에 토지가치 상승분 대비 일부를 좀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에서. 2번이 그런 겁니다. 시도사, 시장호수 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맞고요.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 행위자는 무엇으로 결정을 해놨으니까 그것들로 하면 되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맞습니다.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치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적용 자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 대지 가지고 건축물 건축할 때 주차장법상 부설치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냐? 완화냐? 아니, 아예 적용 안 하니까
그 입주규제 최소 교환에서는 아예 공영주차장을 크게 만드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주차하고 들어가면 되니까 각각의 대지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주차법상 부설 주차장 사유주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어요. 해설을 보시면 입주규제 최소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 시설, 봉쇄 설치 기준 및 대지 조성 기준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작품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완화한 게 아니라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입주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과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죠. 완화해 줄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에서는 학교 환경 위생 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의결한 대로 또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서는 역사문화 환경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행위제한을 완화해 줄수 있죠. 16번. 이 입주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법 개정을 통해서 더 추가해서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이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두십시오. 자, 입주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해가지고요. 모두 고른 게 이렇게 돼 있죠? 기업부터 시업까지. 이 바로 7가지가 지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7가지만 지정 대상적이니까 이걸 정확하게 머리에다 새기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첫째, 도시 군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두 번째,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항, 문화, 시설 등그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으로 정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세개 이상 그말 수치 알았어요. 두 개가 아니라 세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부터 1km지 2km 하면 틀려요.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분양층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있다면 그따 지정할 수 있고, 미음하고 비읍하고 시옷이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됐죠.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과 더불어 근린 재생형 생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지정 가능하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도시 첨단 산업인지,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구역, 여기다도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이다. 기업부터 시업까지가 지정 가능성이다. 이렇게 좀 봐두시고, 그다음에 17번, 이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에서 행위제한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조금 전 했으니까 통과. 2번 하겠는데요. 이 도시역에는 자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도시역이 있다, 관리지역이 있다, 농림지역, 자연보호지역이 있다. 우리 농지법 제8조에 농지 취득 관련자는 농업 경영서 주말침 능력시설을 작성 첨부해서 관할 시, 군, 구, 시, 구 읍면장한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서 내라 그랬죠. 농지증을 발급 시켜야 된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받게 되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도시역 중 녹지이라든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보존적인 농지구역들은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등기할 때 내야 등기를 해주죠. 그런데 도시역에 있는 땅에는 주거지역도 있고요,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 있죠.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주거, 상업, 공업적인 개발 용도 지역을 정할 때 이미 도시 군가격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이 협의의 심을 취해서 결정함에 있어서 협의를 이미 했습니다. 어떤 협의였냐? 농지 전용 협의를 농림, 축산, 식량하고 해가지고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지에 있는 농지에도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인 도로 공원 설치 사업이 필요해서 취득할 때는 농증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런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을 때만 농지증을 발급받도록 요구한다는 거. 그런 내용이 2번이니까 2번을 좀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도시역에서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적용하지 않는데, 다만 어디에서는 적용될 수가 있느냐? 녹지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 군객 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바로 틀렸죠. 녹지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 군객 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가 아닌 농지일 때, 도시 군객 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가 아닌 농지일 때만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2번이 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참고를 한번 써 풀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69페이지 기반시설, 도시군객시설, 그리고 도시군객시설사업 공동구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